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이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를 떠올릴 텐데요.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부드럽고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철을 만들어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철로 만든 예술품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예술품으로서의 철의 역사는 놀랍게도 수백 년 전 우리 선조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예술품, 고려청자의 철학기법을 사용한 것이 바로 그 시작이죠. 철학기법이란 산화철, 즉 철을 산화했을 때 얻는 가루에 점토와 유약 등 보조제를 혼합하여 이를 물감처럼 사용한 기법인데요. 산화철로 만든 물감은 휘발성이 높다는 특징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그림 솜씨가 필요했습니다. 숙련된 예술가들이 일필휘지로 자기의 그림을 그렸고 이를 구워내면 해당 부분이 흑색이나 흑갈색으로 변하면서 작품으로 탄생했는데요. 이러한 기법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으며 분청사기, 백자, 청자 등 다양한 자기에 적용됐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철 자체를 예술품의 재료로 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미국의 미니멀리즘 조각가 리처드 세라는 딱딱한 철을 흐르는 물결처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제철소에서 일하면서 처음 철을 접한 그는 거대한 철판을 사용해 작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의 작품을 처음 접하는 관람객들은 압도적인 규모의 시선을 뺏기고요. 작품 옆을 거닐면서는 거칠고 강한 철이 아닌 부드럽고 유연한 이미지의 색다른 철을 느낀다고 합니다. 2019년 세계적인 공공건축가 제니퍼 리와 파블로 카스트로는 동국제강과 함께 철을 이용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그가 이끄는 오브라 아키텍처에서 독특한 온실을 만든 건데요. 동국제강의 컬러 강판 럭스틸과 H형 강으로 제작된 영원한 봄이라는 파빌리오는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마당에 세워졌습니다. 쌀쌀한 가을과 추운 겨울을 거쳐 약 7개월 동안 전시된 이 공간은 온돌, 환풍기, 태양광 등의 장치를 통해 인공적으로 내부를 따뜻하게 유지했는데요. 건축가는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 따뜻함을 유지하는 온실에 기후 교정기계라는 부재를 달고 기후 변화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화두를 던졌습니다. 컬러 광판을 통해 철을 재해석하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럭스틸로 예술가들과 함께한 스틸 미츠 아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죠. 이정훈 건축가의 엔들리스 트라이앵글은 끊임없이 순환하는 철의 이미지를, 김광우 작가의 엠티니스라는 작품은 철을 통해 비움과 고요함을 표현했습니다. 럭스틸이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에 예술가들의 상상력이 더해져 멋진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윤여선 작가와 함께 한즈 캔버스를 컬러 강판으로 대체해 디지털 프린팅 기술을 통해 철판 위의 미술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상상력과 예술이 더해져 아름답게 피어날 철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